오늘 원주 도심에 100kg에 달하는 멧돼지 한 마리가 출몰해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아파트 단지와 학교, 도로 등에서 날뛰다 1시간여 만에 사살됐는데요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포획 현장 박성준 기자가 전합니다. 멧돼지 한 마리가 아파트 단지를 내달립니다. 멧돼지를 목격했다는 입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치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의 포획 작업이 펼쳐집니다. 안내 방송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알리고 포획 도구와 쇠몽둥이까지 들고 곳곳을 수색합니다. 그 멧돼지가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목격이 됐고 지하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바 목격되지 않음. 그 시각 멧돼지는 포위망을 벗어나 인근 도로를 질주합니다. 사람들이 놀라 도망가고 차들은 경적을 울려대며 서행합니다. 뉴스에서만 들었던 거를 이렇게 실제로 주변에서 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. 포획 시간이 길어지자 원주시가 이례적으로 재난안전 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. 도심 10여 킬로미터를 휘젓고 다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로 숨어든 멧돼지는 결국 포획 도구로 잡힌 뒤 유해 조수 포획단에 사살됐습니다. 원주 생활안전구조 포획 완료. 멧돼지 한 마리가 포획된 후 사살된 아파트 내 광장인데 자칫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1시간여에 걸친 포획 작업 동안 다행히 다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그 가을철 접어들면서 그 멧돼지 출몰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. 도심이나 농촌이나 주민들이 그 발견되면 빨리 119 신고하시거나 좀 피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. 소방당국은 멧돼지를 만날 경우 뛰거나 소리치지 말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 몸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. 지원 뉴스 박성주입니다.